자, 이번 시간에는 자,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파트 모델링으로 부품을 생성했으면은 이제 그 부품을 불러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완성된 조립품으로 만드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am 자, 이 템플릿을 선택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조립품 환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부터 해볼까요? 자, 기본부터 보자. 불러오기. 구성요소 배치를 누르시면은, 자, 네문서에서, 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자, 네문서에서, 자, 이렇게 부품들이 있습니다. 부품들이 있으면은, 이 부품들을, 자, 이렇게 하나씩 불러오는 겁니다. 처음 불러온 부품은, 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핀 모양이 있죠. 근데, 자, 두 번째 불러온 부품들은, 보시면은, 갖다 놓으면은, 자, 핀 모양이 없습니다. 자, 이게 처음 불러온 부품은 기존 부품이라고 인벤터가, 자, 생각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죠. 그래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고정 보이시죠? 고정을 딱 누르시면은, 얘도 핀 모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이 상태에서. 근데 녀석은 움직여야 되니까 고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게 자,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서 움직이는 거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위치에 보면은 이동 회전 있죠.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이거에서 움직이는 거는 자, 보시면은 모래시계가 조금씩 보이죠? 자, 이렇게 마우스를 그냥 끌어서 움직이는 거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끌면은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끌면은, 이렇게, 이게 회전해야 되는데? 아니, 회전이 안 되네요. 아, 이거는 여기, 그거 했었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자, 이동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끌면서 움직이면은, 어셈블리 간의 구속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동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구속 조건 다 무시해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일단 구속 조건을 보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보면은, 자, 기본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자, 유형에 보면, 메이트, 각도, 접선, 삽입이 있는데, 자, 메이트에 보면은, 자, 메이트가 있고 플러시가 있죠. 자, 보면은 그림과 같이 선택한 면이 서로 마주 보게 조립하는 것이 바로 메이트고요. 그리고 자, 플러시. 플러시는 선택한 두 개의 면이 이렇게 서로 같은 곳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립할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나죠? 자, 이걸 소리가 좀 뭐랄까 거추장스러우신 분은 자, 도구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가셔가지고 자, 조립품에 가신 다음에 자, 구속 조건 음성 알림 요걸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구속 조건에서 이도를 조립을 해도 소리가 안 나게 되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조립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두 개가 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만 움직입니다. 구분이 좀안 가시면은 자, 플러시로 이 둘을 이렇게 붙인 상태라면은 요 부분으로만 움직이죠. 왜냐면은 이면과 이면은 구속 조건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 그냥 이동을 해버리면은 그거에 관계없이 막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막. 멋대로 날아다녀요. 회전하면은 지 멋대로 막 회전이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끌면은 다시 구속 조건이 적용된 상태로 딱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이동하고 회전은 구속 조건을 무시하면서 부품을 잠깐 움직여야 될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구속 조건은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이트하고 플러시가 있는데 자, 선택을 하면은, 잠깐만요.
이 메이저 플랫 일단 지우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딱 붙게 되고요. 간격을 주면은 선택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뭘 먼저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으로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속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거리를 조정하시려면은 그냥 10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직접 편집을 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편집을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저 원하는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구속 조건에서 다시. 자, 이번엔 각도. 각도는 말 그대로 두 개체 간의 각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탄젠트 구속 조건. 접선 구속 조건인데요. 자, 이거는 원형 부품이 있어야겠죠? 원형 부품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자, 원형 부품을 선택을 이 면과 이 면을 선택을 하면은 자,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게 서로 이 둥그런 면과 이 평면이 서로 접선된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죠. 만약에 이걸 수정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들어가셔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내부로 접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외부로 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삽입 조건인데, 자, 이것은, 자, 볼트를 조립할 때 상당히 좋은 구속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자, 이 부품 지우고요. 자, 렌치 볼트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했을 때, 원래 부품을 이렇게 하려면은, 자, 구속 조건에서 보시면은, 메이트는, 원래 저기, 원형 피처와 원형 면을 이렇게 센터를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볼트가 완전히 구속되려면은 자, 이 면과 이 면이 이렇게 맞아야겠죠. 그래야지 볼트가 안 움직일 테니까요. 이렇게 돌아가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자, 방금 말씀드린 삽입은 메이트로 축을 맞추고 이 면을 맞춘 거를 한 번에 합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빼낸 다음에 구속 조건하고 자, 삽입을 하면은 자, 이 원과 이 원이 동심이 되면서 딱 접하게 돼버리는 자, 이런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메이트로 축과 이 면을 맞춰준 그러니까 구속 조건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구속 조건도 자, 이 정도로 했고요. 자, 만약에 나머지는 뭐 패턴, 복사, 대칭 이거는 마찬가지로 패턴은 말 그대로 자 스케치하고 부품하고 마찬가지로 구속 요소를 한 다음에 뭐 열을 맞춰가지고 열과 행을 맞춰가지고 개수와 거리를 이렇게 할수 있고요. 복사는 뭐 여기 그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건데 이건 그다지 쓰지 않으니까 이건 덮어두시고요. 대칭은 말 그대로 이 부품을 대칭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건데, 대칭을 해가지고, 자, 이 대칭을 하면은, 이 대칭했다는 부품이 여기 새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조립품에 삽입해버리, 새창에 열기 하거나, 아니면 조립품에 새창에 열기 해버리면은, 새창을 열어져 버리는데, 자, 조립품에 삽입 값으로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열기에서 보시면은 자 방금 한게 지지대가 있고 네, 지지대에 밀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저장을 하면은 그 저장 어셈블리가 저장을 하면서 지지대 좀 밀어도 이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이 어셈블리 자체가 저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경값인 여기 지지대의 대칭 부품은 그러니까 아직 저장이 되지 않는 거죠. 컨트롤 Z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셈블리에서 불러오고 조립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정을
수정. 만약에 어셈블리 상에서 이걸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셈블리 내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만 놔두고 이것만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투명해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출이다.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14로 바꾸겠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복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부품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기 하면은 이 부품이 부품 파일이 바로 다른 창으로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독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닫아버리면은 어셈블리에서도 똑같이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고급적인 어셈블리는 자 기본적인 어셈블리 내용을 알아봤고요. 나머지 고급적인 어셈블리는 자 나머지 저기 직접 실습해서 이렇게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셈블리에서의 기초적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